보은군 장안면에 노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장안 농요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꽹과리 소리를 앞세워 옛 농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어르신들이 논으로 들어갑니다. 선소리꾼 선창에 맞춰 못짐이 날아다니고 옆구리에 짚신까지 차니 영락없는 100년 전 농번기 모습입니다. 평균 나이 75 어르신 60여 명이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재현한 보은 장안 농요입니다. 선소리꾼 김갑진 어르신은 장안 농요를 위해 60년 만에 북을 잡았습니다. 뭐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소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은 장안 농요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충북 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팀 내 최고령 85살 이명식 어르신은 대회 참가를 위해 링거 투혼까지 불사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를 질러 그러는 게 속이 시원하고 말이오. 훨씬 낫더라고. 전문가들은 농요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어르신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형유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르신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형태를 우리가 뒷받침하고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문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장안면 전통 민속 보존에는 장안 농요뿐 아니라 지역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안 농요! CJ 뉴스 김우준입니다.